오늘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예, 어제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정기국회 내에 예산이 통과돼서 늦었지만 무척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에 이어서 어제 예산 통과 과정에서도 자한당의 발목잡기 행태는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무조건적인 발목잡기를 위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 자신들이 행한 약속도 깨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당을 비롯한 다른 당은 아무 말 안 하는데 자한당 소속 의원 전원이 제출한 수정안, 즉 자신들 전부가 낸 수정안에 대해서 자신들이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한다든지 기재위 소위에 참여해서 같이 예산 부수 법안을 심의해서 통과시켰던 분이 본회의에 와서는 그 법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한다든지 법안의 시행일만 조금씩 바꾸어낸 그래서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는 법안에 대해서도 제안 설명을 하게 해달라고 한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산이 원천 무효다라고 주장하며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확보한 지역구 예산은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하는 모순된 모습도 보였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지 그리고 그동안 누가 국회의 발목을 잡아왔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자한당은 무조건적인 발목잡기를 그만두고 20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게 협조해 주길 바랍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문서 위조 혐의를 담고 있는 검찰의 1차 공소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1차 공소장에 담긴 사문서 위조 혐의와 2차 공소장에 담긴 해당 내용이 범행 일시, 장소, 방법, 공범, 행사 목적 등에서 완전히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검찰에 대해서는 퇴정시킬 것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검찰의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차 공소 제기가 무리한 것이었음이 이름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사실 공소 사실의 동일성과 공소장 변경의 한계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만 살펴봐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당시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런 무리한 공소를 제기한 의도는 이제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재판부가 인턴 활동과 관련하여 공주대학교의 입장을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공주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실한 수사에 기반하지 않은 무리한 수사가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스스로 지난 수사 과정 등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검찰 권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짧게 한마디 더 덧붙이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가 주한미군이 철수될 수도 있다 등의 보도를 냈고 그 보도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확대 재생산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9일 미국 상하원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내년도 국방 예산안인 국방 수권법에 합의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주한미군 숫자를 28,5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한미군이 철수될 것이다. 이런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통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서른 최고위원의 발언 읽겠습니다.